어우, 좋다. 안녕하세요. 채무점TV입니다. 오늘은 제가 카드 지갑 하나를 좀 소개를 해드리려 해요. 제가 성격이 굉장히 귀찮은 편이라서 지갑 챙기는 걸 별로 안 좋아합니다. 막 주머니 불룩한 것도 싫고, 정장에 넣었을 때 자켓이 이렇게 되는 것도 싫고, 그래서 지갑을 잘안 들고 다녀요. 뭐 현금을 요즘에 많이 안 쓰기도 하고요. 그래서 뭐 핸드폰으로 결제를 하거나 간단한 카드 지갑을 들고 다니는데, 이 카드 지갑도 조금 번거로운 게 있잖아요. 카드를 꺼낼 때 이렇게 틱, 틱 이렇게 해서 꺼내거나, 이렇게 잘 나오면 다행인데, 안 나오면 손톱을 넣어서 이렇게 꺼내야 돼요. 막두 개씩 넣어 다니게 되니까. 그래서 제가 계속 알아보고 있던 지갑이 있었는데, 그 지갑이 계속 해외 직구로만 되더라고요. 2만 원막 중후반대 이렇게 하고, 좀 비싼 거는 3, 4만 원씩 하는데, 이게 해외 직구로만 됐었어요. 제가 좀 아재 감성이거든요. 그래서 이런 가방 모양의 이 메탈 지갑이 너무 가지고 싶었는데, 이 지갑이 편하게 뭐냐면 스테인리스 재질이에요. 그것도 뭐 싸구려 스테인리스가 아니고 이런 식으로 자력이 거의 없는 스테인리스 재질입니다. 이 지갑이 좋은 게 뭐냐면 짜잔, 이렇게 해서 카드가 벌어져요. 제가 자세하게 한번 보여드릴게요. 일단 외형은 이렇게 생겼습니다. 꼭007 가방처럼 생겼어요. 이렇게 돼서 외형을 먼저 살펴봐 드리면 이런 식으로 생겼는데, 밑에는 이렇게 경첩처럼 돼 있어 가지고 어느 일정 벌어지면은 여기가 막 물리면서 더 이상 벌어지지가 않아요. 요렇게. 더 이상 벌어지지 않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. 이렇게 해서 카드가 총 이제 구멍은 6개입니다. 카드를 넣을 수 있는. 근데 보통 저는 뭐 이렇게 두 개씩 넣어 다니기도 하고 명함을 넣어 다니기도 하고 해서 카드 한 10장 정도 하고 명함은 충분히 넣어 다닐 수 있더라고요. 근데 조금 아쉬운 점은 요렇게 벗겨집니다. 뭐 이걸 어쩔 수가 없겠지만, 저는 뭐 나중에 벗겨져도 나름의 멋이 생길 것 같아서 저는 뭐 크게 문제를 삼지는 않아요. 금액이 한 17,000원, 18,000원 정도 하더라고요. 이 카드 지갑이 또 좋은 게 RFID 방지 기능이 들어 있습니다. 그게 뭐냐면은 반도체에서 무선으로 정보를 빼가는 범죄인데, 요즘에는 중국이나 미국에서 굉장히 성행을 하고 있는 범죄라고 해요. 물론 뭐 한국에서는 그런 범죄가 많이 없지만, 뭐 나중에는 한국에서도 분명히 생기겠죠. 그거에 관한 방지 기능도 있으니까 꽤 괜찮은 제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오늘은 제가 카드 지갑 하나를 소개를 해드렸는데, 제가 실사용을 해보니까 편해요. 정말 편해요. 저는 좀 손이 굵어서 무뎌서 카드 빼는 거 별로 안 좋아했는데, 이렇게 깔끔하게 빼면 되니까 굉장히 쓰기 편한 것 같아요. 오늘 영상은 간단하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. 지금까지 철물점TV였고, 남은 주말 편하게 잘 쉬시길 바라겠습니다. 저는 오늘 아이들과 계곡에 갑니다. 감사합니다.